할렐루야, 더 메시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익산은총기에 심화하고 있는 김희순 목사입니다 오늘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빌리포서 2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내 마음이 변화하여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사람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이야말로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속담에 열길물 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첫째 깨끗한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의롭고 거룩하고 깨끗합니다. 배고개는 혹티가 있으려니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는 일점의 티도 없고 어둠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성결하고 광명한데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변덕이 많고 깨끗지 못한 우리의 마음은. 마치 장세기 1장 2절에 빛이 오기 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있어 캄캄한 마음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마음에 찬빛이 임하시어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 깨끗한 마음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닮아 깨끗한 마음이 되려면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항상 모든 죄를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라고 하였으며 또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진히 그렇게 그의 일생을 온유와 겸손으로 지내신 것입니다. 자언 16장 18절에는 교만은 배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무집의 앞잡이니라 라고 겸손의 중요성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섬겨주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는 이 낙고천한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겸손은 완전한 겸손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무조건 순종하였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셋째,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사랑은 기독교의 본질이요. 특색이요. 최고의 개명입니다. 기독교에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리도 저서 13장 2절에 내가 애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한 것은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은혜 중에 가장 고귀한 은혜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영원히 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에 한 열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붙대 선생님 열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계명이 온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하였고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할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깨끗한 마음입니다 맑고 빛나는 마음이십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마음이십니다 사랑의 마음이십니다 우리도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의 마음을 굶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 복된 인생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로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러내놓으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주님을 영접하여 심령 성전을 이루시어 영생을 맛보고 사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십시다. 아멘. 지금까지 더 메시지 김희순 목사였습니다.